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석가탄신이 있어서 지금 대체 연휴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인데요. 내일 아침이 5월 30일 화요일이겠죠. 예, 5월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네. 5월 30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주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월요일 아침 혹은 이렇게 대체 연휴가 있었다면 화요일 아침, 그러니까 매주 첫 거래일 아침에 시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를 기준으로 10% 상승을 만들어서 이 10%의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월 30일 내일 하는데요. 이전까지 추천되었던 종목이 총 27개입니다. 27종목 중에 성공한 확률, 성공한 종목이 22종목, 그리고 현재 대기 중인 종목이 5개입니다. 그 다섯 개가 보면 인바디, 그 다음 요 KG케미칼, 세진TS, 한일화, 그 다음에 야스, 요렇게 다섯 개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요 날짜 아침에 시가, 날짜의 아침 시가 대비 10% 상승을 다 했습니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0% 수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자리를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가면 단타 화살표가 확보가 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시가 종목도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추천드리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종목도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타 화살표가 검출되고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로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눌린 자리에서도 추천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5월 30일 월요일 아침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 종목은 첫 번째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는 최근에 조금 핫한 페라이트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희귀금속 섹터에 속해 있고요. 4월 말, 5월 초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녀석입니다. 조금 횡보 보여주고 추가 상승 노리고 있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1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화산업입니다. 이화산업도 앞에 삼화전자 조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삼화전자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번에 파동을 만들고 횡보를 잘 만들어주면서 가격을 잘 지지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10% 수익을 노려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저는 매매를 할때 확률로 매매를 합니다. 어떤 신호가 완성되고 난 다음, 그 다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몇 프로인지 그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단타 화살표가 뜨면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꼭 그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강하게 높더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살표의 방향은 거래량과 상승폭이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기간값이 나오고 그 기간값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줄때 화살표가 뜨게 되고 그 자리가 2,000개, 2,600개에 이르는 종목들 속에서 과연 몇 프로의 확률을 보이는가 일일이 손으로 확인해 보고 그 확률이 대략 한68% 이상 지금
제가 목표하는 확률이 68%인 건 아시죠? 예, 주말 추천드리고 있는 이 종목의 10% 수익의 확률은 68%의 목표를 갖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8% 넘죠. 27개 중에 22개가 성공하고 5개가 아직까지 대기 중이니까. 현재까지 성률은 70%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의 확률을 이미 계산을 해보고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68%의 확률을 믿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다 가는 건 아닙니다. 68%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르는 대응, 분산, 혹은 또 손절, 그리고 익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또한 기준들을 한번 같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10%의 수익에 익전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형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내일 아침 시가 기준 이화산업 삼화전자 빠른 시간 내에 10%씩 나오는 모습 기대하고요. 지금 그 다음 빠르게 노리고 있는 게 한일화학이죠. 한일화학이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진 DS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고요. KG케미칼은 시간 좀 많이 걸려야 될것 같죠. 그리고 야스도 조금 한번 눌렀다 올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남아있는 주말 연휴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화요일 아침 9시에 시가 단타 매매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